네, 안녕하세요, 조합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님을 만났습니다. 네. 아, 요즘에 그 대월농협이 한참 좀 시끄러운데요. 아,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희망차 세범이 시작됐는데요. 대월농협은 그 농작업 징역 서비스를 잘해서 농사 짓는 걱정 없는 농전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예. 일전에 대의원 임시총회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향후 사동 지역에 취득한 부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중용호 사랑하는 우리 대월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우리 대월농협은 대내적으로 농작업 지경 서비스를 잘해서 정말로 지팡이만 들면 우리 농사 짓는 걱정 없는 물건만 보면 농사 짓는 걱정이 없는 일대 농정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더욱더 앞으로 시대 변천에 따른 발전을 지향하고 또 예수금 5천억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심 끝에 우리가 사동 성장권역의 토지를 2457평을 이미 취득 완료하고 그에 따른 농지 전용이라든가 인허가 개발행위 모든 허가를 다 마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전에 대의원 임시총회를 하게 된 경위는 네. 최고 의결 기관인 대의원 총회에서 네. 그 사업 부지 취득과 관련한 네. 그러한 옮벽 공사비라든가 송토비에 관련한 그 예산을 이제 승인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형식적으로는 고정자산 취득 1억이 넘으면 이 사회의 취득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이 사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결된 이유는 다 네. 농협을 걱정해 주시고 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부지를 만들고 네.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그러한 부가가치를 높이는가에 따른 고심에 찬 그러한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고액을 들여서 취득한 부지를 네. 그 옹벽이라든가 송토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천시에서 발주한 사동 4차선 도로 현구 건설이 지금 공사 중인데요. 네. 오늘 한 5월경이면은 우리 인접 부지에 4차선 공사가 전부 그 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것이 공사와 병행해서 우리 가감차선 160m가 네. 공사되지 아니하면 일단 시의 도로라든가 이게 인도가 완공된 후에는 도로 굴착금지를 2년간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듣고 있어서 네. 상당히 시급하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송토를 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천 시장님과 위원장님 배려하에 무촌리의 복하천 양질의 모래를 약 2천 차 정도를 우리한테 사토장으로 지정해 주셨고 또 뭐 양하천이 됐던 봉천이 됐던 우리 대월명권 내에 그러한 준설토를 네. 메꿔서 충분히 그 준설하기에 족한 양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가로 치면 한 2억 7천만 원가량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혜택을 보는 것인데요. 이제 임원분들의 뜻은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의 뜻은 그 땅 모양을 좀 제대로 만들어 놓고 송토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일단 송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인근 농지의 그 토사 유출 방지로 해서 옹벽 공사도 해야 되는데 돈 들어가는 거는 원치 않는다. 이런 좀 복잡한 말씀을 하셔서 부결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는 빨리 모든 업자가 대기 중이니까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 해서 그 임시총회를 열기 전에 우리가 또 긴급이사회도 한번 열었습니다. 예. 원래는 2월 25일부터 공사를 우리가 준설을 해서 네. 우리 사토장에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청 건설가의 임시총회 소집 요건인 7일 동안을 기다려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긴급 대의원 총회에 의결을 거쳐서 네. 의견을 물어서 갑을 지켰다. 네.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최고 의결 기관에 우리가 상정하게 되었고 투표 결과 네. 송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저희로서도 참 안타깝고요. 예, 안타깝네요. 예, 예. 그렇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어차피 땅 모양이 안 나오든 나오든 예. 그 옹벽 쌓는 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일종의 이제 그 서로 다양한 의견의 심화 또는 네. 갈등의 양상이라고 비추어지기도 하는데요. 원래 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은 우리의 선거 공약사항이고 또 신성장권역의 우리가 그 지점이라든가 마트 같은 것을 구축함으로써 5천억 예수금 시대를 열고 신규 고객을 유치함으로써 탄탄한 우리 미래 농협을 만들려는 그러한 야심찬 계획이 있었는데 취득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좀 뭔가 만장일치의 의견 도출이 안 되고 조금 좀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그러한 잡음이 나오는 것인데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그렇죠. 도출되는 게 당연한 거죠. 또 이런 모든 의견들이 농협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고 그럼요. 또 잘 되자고 하는 것인데 그럼요.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회에서 토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우리가 2,457평을 이미 등기 완료하였고 네. 또 어찌됐던 취득 의결까지 이사해서 나서 샀다면 그렇죠. 기존에 이렇게 이왕 어렵게 귀한 땅을 산 이상 우리가 가꾸고 만들어서 좀 네. 부가가치도 올리고 어떤 방법이 되었던 간에 농협에 손실이 오지 않게 되는 방향에서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비록 이사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의원분들이 결정해 주신 의견은 존중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어서 맴돈다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임원분들을 좀 더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못 구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조합원님께도 굉장히 송구스러워서 죄송합니다. 다시 소통을 강화하고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언제든지 인근 지주는 땅을 서로 교환하자고 하고 있으니까 이사님들도 다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니 그것을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조금 안정기를 취한 다음에 이왕 땅 산 취득 부지를 가꾸고 부가가치를 올려서 농협에 최소한 손실이 없도록 발전적으로 나가는 게 옳지 않겠는가라는 뜻을 오늘 이사님들하고도 서로 화계에게 전했습니다. 당연하죠. 네. 만약에 지금 이 땅 부지를 사놓은 것을 애초에 계획에 맞지 않게 만약에 못 쓴다고 하면 네. 그럼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글쎄 그렇게 되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뭐 다 지역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네. 우리가 취득한 성장권역인 사동 지역의 2,457평의 농림지역 다분요 네. 그 아이파크 입구에 일신공영에서 건축한 휴먼빌 네네. 600세대가 다 건축되어져서 그렇죠. 다 올라갔죠. 오는 11월 말경부터는 입주가 예상되고 네. 그 옆에 사동 초등학교 옆에 있는 한 18,000평의 임야로 현재 상태를 이루고 있는 부지는 그것은 사동 5지구로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800세대가 아파트가 구축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번 달에 아마 사업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그 부지 옆에 우리 그 신혼 아침 도시가 한 400세대 이상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입주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옆에는 올망졸망한 삼원 연립도 있고 동화 어린이집 뒤에는 또 여러 가지 기업체와 사동 1, 2에 많은 근접하고 있다 주택이 네. 또 지식산업센터로 명명되어지는 2호 목장 부지에도 향후 2000세대가 네. 건축될 것이 예상이 되고요. 또 뭐 부발 하이패스 즉 일명 하이스 전용 IC가 구축됨으로써 그렇죠. 정말로 사동리 권역은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질 것인데 여러분 이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땅이라는 게 뭐 함부로 들어서 옮길 수 없는 부동성 또 유일한 그렇죠. 그 지역의 희소성 그렇죠.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우리 4차선 나는 그 발전 지역에는 땅을 원만한 거를 살려야 살 수가 없다. 그렇죠. 지금 뭐 일설에는 뭐 최초의 취득 당시에 이제 다 지나간 일이지만 네. 도드람 그 농협으로부터 신용정포 거리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경상도 출신 분들의 기획 부동산에서 소유자가 약 1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800평의 부지가 있는데 평당 500만 원을 달란다. 그런데 그것은 규모도 작거니와 거리 제한에도 저촉되거니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걸 또 임원분들이 또 권유해 주셨는데 네. 예, 그건 2,000평인데 평당 500만 원 달라고 해서 우리 예상 규모에도 초과되고 또 단차선이라서 가감차선 만드는데도 상당히 예, 문제가 있어서 이제 우리 기획총무과라든가 여러 의견을 경청한 나머지 투자 가치가 너무 상승되어서 어렵고 저평가된 여러 지역을 검토 결과 지금의 그 이제 다 각종 농지 전용 부담금 2억 원, 개발하기 허가라든가 모든 인허가 절차를 다 거쳐서 산 게 평당 267만 원의 정도의 원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구입 가격 말고도 각종 인허가비, 농지 전용 부담금, 그렇죠. 등기비, 취득세 모든 낸 것만 해도 투입된 부대비용이 6억 원이 들어갔다. 네. 그래서 이러한 농협 손실을 보지 않기려면 우리 임원분들이 지혜로우시니까는 향후 조금 안정기를 취한 다음에 땅을 만들자. 제 생각은 네. 땅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 누구나 선호하는 네모 반듯한 땅으로 만들자면 인근 토지주도 언제든지 희망하고 있으니까 다만 양도소득세 대란 문제를 흔쾌히 우리가 의결해서 즉 뭐 그분이 비자격 농민이라면 자격 농지일 경우에는 50% 정도 감면을 받는데요. 비자격인 경우에는 6억 6천 정도를 우리가 부담하면 평당 원가가 293만 원에 이릅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의 토지와 뭐, 비교했을 그렇죠. 때 높은 건 아니네요. 높은 건 아니기 네. 때문에 4차선이 구축이 되고 올 연말에 4차선이 완성되고 우리가 또 땅도 바꾸고 성토를 한 다음에 하면은 아마 땅값이 많이 상승되어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 다음에 대의원님들과 조합원님들의 좋은 뜻을 물어서 네. 정말로 거기에다가 우리가 신용정포 100평을 짓던지 아니면 뭐 마트는 짓지 말던지 아니면 짓던지 아니면 그것도 저도 싫다라면 재매각을 하자면 중지를 모아서 그 길이 농협에 득이 되는 길이라면 그렇게 하던지 간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중지를 모아서 의논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첫 발자국은 어렵다. 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100년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네. 기존의 무사한 일 또 편안한 길을 걷고자 하면 욕먹을 필요가 뭐가 있고 서로 갈등이 뭐 필요하겠는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되죠. 우리 농협 창설 56년 이래 정말로다가 큰 사업을 해서 탄탄한 예수금 5천억 시대를 열려면 당연히 진통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불편하시고 조금 언짢아하신 기분이 들더라도 이것은 농협이 크게 발전하려는 좋은 진통이라고 이쁘게 생각하시면 만사 형통 달 풀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앞으로 뭐 조합장님이 바라시는 대로 잘 이루어져서 네. 여기 대월농협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 얼마 전에 그 농협 앞에서 그 1인 시 하신 분이 그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각자 우리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와 시에 관한 법률에도 1인 시는 합법화 된 것인데요. 그렇죠. 네. 농협을 많이 사랑하고 그러한 마음에서 표현된 것이라고 보고 저희 대월농협에서 누구든지 어떠한 표현을 하던 합법적이고 아주 그 품이 있는 그러한 농협 발전에 의한 표현이라면 다 저희가 경청하고 뜻을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혹여라도 제가 많이 부족해서 비롯된 것을 안해서 저는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요. 또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것도 우리 전체 조합원의 민의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다 받아들이고 자신을 성찰하고 이걸 밑거름 삼아서 더 소통을 강화하고 더 여러분 존중하고 네. 또 잘해서 농협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분에 대해서는 뭐 섭섭하다거나 그런 거는 없고 다만 농협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이런 표현을 하시고 계시겠구나 해서 뭐 커피도 마시고 하시라고 가서 격려도 하고 네.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뭐 한 사람이라도 어떤 뭐 불만이 있다거나 이러면 그런 소수의 의견도 예. 경청하시고 또 참고하셔서 예. 조합에 운영하시는 데 네.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우리 조합장님이 지금 삼선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네. 그동안 이제 농협을 운영하면서 예.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어려운 점이 좀 있다면 뭐 한두 가지 좀 말씀해 예.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예, 우리 조합원님 여러분. 제가 오늘 3월 8일이죠. 예, 3월 8일이 예, 선거일 이후에 1주년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많이 부족하고 여러분한테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을 생각하면 제 책임이 너무 막중하고 무겁고 정말 어떻게 하면 오직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님 어려운 자금의 농업농촌 현실에서 어떻게 영농지원을 강화해서 여러분 농가 소득 증진을 기회드리고 또 우리의 미래 100년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밤잠을 못 자고 요새 또 5kg 정도나 많이 체중이 감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원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56년 전에 여러분께서 어렵게 보릿고개 때 창설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고 이제는 한번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한번 크게 도약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는가. 무릇 인생사에서 변화의 시기를 우리가 감지하고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성장의 밑거름으로 한다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우리 사동지역 신지역 진출을 해서 취득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비난도 받고 의심도 받고 욕도 먹고 질타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우리 대원농협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람댁에 좀 애로사항이랄까 이런 걸 말씀드린다면은 뭐랄까 저가 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문제고요.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조합을 사랑해 주시고 늘 이야기해 드리지만 내 농협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시고 전이용해 주시고 예수금도 다른 농협으로 가지 마시고 꼭 여기로 나오셔서 예금도 해주시고 또 우리 농협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의 집중 즉 전이용으로 인한 그러한 경쟁력이 사기업보다는 우리가 월등한 것이 아닌가 또한 여러분께서 늘 걱정해 주시고 소원해 주시는 덕분으로 우리가 현재 자산규모가 3,1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1년 동안 2000시 10개 농협의 인사이동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정말로 상임이사도 없죠. 전무체제는 없어졌죠. 그 다음에 우리 기획상무 혼자서 4개 영역을 다 짊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단월지점 지점장도 정년퇴직해버리고 또 사동지점장도 없고 뭐 경제지도 신용 다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막중한 살림을 끌어나갔을 때를 보면 제가 고군분투 아침 6시 일어나서 직접 여러분과 소통하게 해서 이동 판매 차량도 끌고 나가서 여러분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으며 정말로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께서는 지팡이만 들고 물고만 보면 정말로 농사 짓는 걱정이 없는 일명 농지 배당과 비슷한 그런 혁신 농정을 이뤄냈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우리 전문 농작업 기사 두 분이 최신의 장비를 가져가서 여러분을 돕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내었다. 두 번째로는 농산물 판매는 농협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언제든지 고추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단 하나의 콩알이라도 원하신다면 달려가서 팔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식량작물 공동 경영 체 교육 및 컨설팅 교육을 하는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80여 명의 콩 재배 시망 농가가 와서 작목반을 구성이 되었고 또 회장도 뽑아줬고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수확을 통해서 돈을 버는 농사가 되게 하고 그 번 돈은 우리의 지역사회 선순환으로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강도 높은 교육을 9개월 동안 올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과 사랑하는 우리 대원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저는 경기도 농수산 생명과학 추진위원으로서 경기도에 130명 조합장들이 계신데 단 유일한 우리 조합장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오는 3월 22일경에는 부지사님을 모시고 우리 생명과학 추진단 회원님들과 함께 농정 혁신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안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농가 다수확, 콩 재배 소득을 올리려면 지력 증진을 통한 퇴비, 살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어서 도에 계속 건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원농협은 퇴비 유통업체 지정 신청을 받으려고 지금 신청 준비 중에 있고 신청을 받게 되면 내년도에 도와 국가에 지원하는 중장비를 지원받아서 정말로 논이나 밭에 우분을 수거해서 우리가 적정하게 일본의 니카타처럼 잘 뿌려드려서 지력 증진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농가 다수확 생산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번 열리는 회의에서는 우리 RPC에서 연중 그 멀쩡한 쌀이 행사한다고 매출이 되었다가 3개월 후에 반출되는 양이 1년 총계가 약 18톤, 많게는 뭐 그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쌀이 혼합되어서 팔 수도 없는 거고 그 떡공장에 싸게 팔려나갑니다. 이것을 부가가치를 올리려면은 우리는 쌀 가공, 쌀떡국떡을 만들고 또 기름도 짜내는 그러한 미니 가공 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한 고추, 방앗간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그에 그동안에 수에 걸쳐서 도청에 건의한 결과 좋은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추진단 위원 중에 한 분이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으로 가셨습니다. 또한 이번에 김병원 전 23대 중앙회장님이 오셔서 여성조합원의 농협사랑에 대한 특강을 하셨는데요. 그분의 비서실장님이 농협중앙의 부회장으로 낙점이 되셨다. 그래서 이러한 든든한 인맥과 또 인간관계의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농협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맹활약해서 농정활동을 임할 것이고요. 오는 22일 이전에는 수원 농협에 가서 또 도농 상생기금 5억 원을 수령하러 갑니다. 활발히 움직여서 여기에 잠깐 진통으로 잠시 주춤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중단없는 전진을 할 것이고 이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더욱 돈독하게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합원님, 희망찬 새봄을 맞이해서 가정의 건강과 행복과 올해 풍년 농사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초심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네.